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목요일 CBS 뉴스입니다. 얼마 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 그리고 취업과 진로로 고민이 많은 청년들에게 쉼과 위로가 필요한 때인데요. 부모 세대의 꿈과 희망, 청년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이 담긴 힐링 공연들을 이사라 기자가 소개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출한 딸에게 엄마는 자신의 17세 학창시절 이야기를 이메일로 전합니다. 아이가 사라진 뒤 엄마는 학창시절 추억을 떠올리며 꿈을 향한 도전과 첫사랑의 설레임을 회상합니다. 기독극단 하늘의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우수문학도서로 선정된 17세를 뮤지컬로 각색해 초연에 올리는 이번 공연은 부모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엄마와 딸이 또 온 가족이 함께 보면 좋은 감성 뮤지컬 17세는 다음 달 6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아트윈 시어터에서 공연됩니다. 5명의 젊은 청년들이 운영하는 야채가게를 배경으로 청춘들의 꿈과 희망을 그린 뮤지컬 총각내 야채가게. 물질 만능주의로 가득 찬 우리 사회에서 꿈과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희망과 열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더불어 코믹한 대사들과 다채로운 장르의 음악으로 관객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총각내 야채가게 직원들은 과연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뮤지컬 총각내 야채가게는 다음 달 31일까지 서울시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공연됩니다.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나니아의 옷장에선 다양한 크리스찬 아티스트들의 라이브 공연을 매주 금요일에 만날 수 있습니다. CCM과 재즈, 밴드, 인디 등에서 활동하는 크리스찬 아티스트들의 다채로운 공연이 젊은이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엔 인디 장르에서 활동하는 모던 팝 밴드 동안과 감성 밴드 허밍러브의 공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